안녕하세요. 제1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사진박 이야기의 김민경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콜라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우리가 배운 콜라주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작품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만들 작품의 예시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입체 사진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친구들이 지난 수업 내용이 기억나기 쉽도록 먼저 콜라주에 관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들 영상 잘 봤나요? 콜라주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재미있게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종이를 오려서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해주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콜라주 기법으로 사진을 이용해서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만들 작품에 대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콜라주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한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잡지 또는 직접 드로잉한 종이를 오려 붙여서 하나의 방처럼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면 흑백 사진에서 여자 이미지를 오려 붙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의자나 TV 사진도 가져와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색으로 드로잉을 한 후에 오려 붙인 것 같기도 하죠. 우리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사진과 직접 드로잉을 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화면을 구성해서 입체 사진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을 위한 준비물은 사진 3장에서 5장, A4용지 사이즈로 자른 도화지 1장과 드로잉용으로 쓸 일반 도화지 1장, 색연필, 가위, 칼, 풀입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각자 사진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사진 안의 모습과 사진 밖의 이야기까지 시각적 이미지를 확장해서 표현해보자고 했던 것 기억나나요? 친구들이 준비한 사진을 보고 사진 밖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다면 기억을 바탕으로 표현해봐도 좋고 사진을 보고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상상해서 표현해봐도 좋아요.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먼저 도화지가 필요해요. A4용지 사이즈의 도화지가 배경 부분이 되고 그 위에 투명한 OHP 필름을 겹쳐서 작품을 만들 건데요. 오늘은 먼저 도화지에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오려 붙이고 또 드로잉을 한 후에 마찬가지로 오리고 붙여서 화면을 구성해 줄 거예요. 드로잉은 자르지 않은 일반 사이즈의 도화지에 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사진을 이용해서 드로잉과 콜라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도화지에 콜라주를 했었죠? 이번에는 콜라주한 도화지 위에 투명 필름을 겹쳐놓고 완성될 화면 구성을 생각하면서 도화지에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투명 필름에 사진과 드로잉을 오려 붙여 콜라주 해줄게요. 같이 만들어 볼까요?
친구들 모두 콜라주 해봤나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도화지 위에 겹쳐질 투명 필름에 마찬가지로 사진과 드로잉으로 콜라주를 하고 콜라주한 도화지와 투명 필름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 볼 거예요. 오늘 수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메일과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